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 소식고 2위를 공개합니다. 외도 증거 수집은 뭐뭐?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배우자의 배신. 너무나 상처받고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인데요. 자, 그런데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A씨는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잠금을 풀어서 메신저를 확인한 결과. 자기야,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가는 거 맞지? 아니, 당연하지. 와이프한테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어. 빨리 우리 자기 보고 싶다. 사랑해. 충격을 받은 A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창을 캡처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대박이네요. 네. 대박이죠. 뭐 제대로 걸렸네. 너무 열받지만 증거가 안 됩니다. 통신 비밀 뭐 이런 법 있잖아. 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 고소를 당한 사람은 남편 B씨가 아닌 A씨였습니다. 아내가 몰래 자신의 휴대폰을 훔쳐봤다는 사실을 알아챈 남편 B씨가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지요.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편 B씨 측은 본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 잠금을 해제한 아내 A씨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아유, 진짜 뭐야.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은 외도를 한 남편이 잘못을 시인하게 만들어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행위였지만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 수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사기관만이 전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초범이고 A씨와 피해자가 부부인 점, 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것뿐 아니라 배우자의 차나 사무실에 녹음장치를 부착,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행위도 역시나 불법입니다. 하지만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무죄가 되기도 하죠. 아, 그래요? 이렇게 수집한 증거가 이혼소송과 가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그거고 저건 또 저거라고 생각하시네요. 그렇죠.